안전판. 오. 개만하네. 지금 호랑이 아니 호랑이 인형을 사가지고 저기 사냥개한테 보여줄 텐데 사냥개가 그 호랑이를 물 것 같아요 아니면 도망갈 것 같아요? 도망 안 갈까? 아니면 질질까? 아버님은 어떨 것 같아요? 글쎄 호랑이를 사냥개가 안 봤으니까 예 그냥 짖을 것 같은데 막 엉엉 짖을 것 같아요? 짖을 것 같아요. 어머님은요? 나는 몰라 무서워. 아 개가 도망갈 것 같아요? 진짜 실물 같아갖고? 예, 네, 아. 큰 거예요. 제가 한번 찍고 네. 그 얘기해 드릴게요. 와후 한 번만 해주세요. 와후 와후 어머님은 좆된다 와. 좀 제일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는 게예요. 아, 일단 걔가 물빵이 따로 있어. 물빵이 이제 무는 게. 그렇지. 썰개도 따로 있는데. 네. 썰개는 지금 저 안에 있고. 네. 짖는 개들. 어, 그렇지. 짖는 개는 저 네. 안에 있고. 네. 지금 물빵들은 이렇게 바깥에 내놓은 거지. 지금. 어, 얘네들이 이제 진짜 딱 멧돼지 있을 때 무는. 그렇지. 전사의 심장들. 그렇지. 날려서 들어가. 와, 지금 뭐 이렇게 보이지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와. 나오라 그래 봐봐요. 와. 와. 야, 뺀지네. 야. 내가 이제 오토. 오토. 들어와. 와. 형. 어. 형이 봤을 때, 딱 호랑이 큰 거를 딱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 애들이. 그게 궁금해, 나도. 아, 진짜로? 그, 막 짖을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그냥 이게... 팍 물 것 같기도 하고, 짖을 것 같기도 하고. 풀어져 있는 상태라면은 아마 덮치겠지? 아, 진짜로요? 어. 얘네는 그런 거 없어. 멧돼지 보면 날라서 들어간다니까? 나를 물진 않겠죠? 넌 안 물지. 사람은 절대 그런 거 없어. 아, 확실해요? 어, 확실하지, 그건. 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야, 지금 이게는? 여기 썰게. 밥무릇빵. 어. 썰게에다가 밥무릇빵인데. 아, 짖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그렇지. 예. 네. 그, 요놈도 마찬가지고. 요거 이제, 러시아, 이스 라이카. 어, 라이카. 라이카. 요것도 이제, 썰게하고. 이렇게 짖는 거야, 돼지 보면. 러시아 수도 아시죠? 알지? 뭐요? 어... 까먹었어. 알겠습니다. 다음에 알려줄게. 자, 그러면, 형, 호랑이를 한번 꺼내볼게요, 제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호랑이를, 와. 안 보이는 데서 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나도 이거 처음 뜯는 거야.
상태에서 호랑이 울음소리 같은 것도 들려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진짜 한번 들려주고 보자. 호랑이 엄청 큰데? 아, 이왕 시킬 거. 대박 대박. 완전 커. 오, 개만하네. 대보다 더 크네. 이건 뭐예요? 이거 스피커. 아, 그래도 한 호랑이 소리 들려도 봐요. 아, 그렇죠. 걔 딱 왔을 때 정확하게 딱 틀어야 돼요, 형님. 오케이. 지금 짖는 게 우리 왔을 때도 짖었잖아요. 우리 왔을 때 이렇게 짖지 않았는데. 네. 제가 잘 안 듣거든. 네. 얘보다 계속 짖잖아. 아, 지금 보고 짖는 거예요? 어. 오케이. 그 봐봐, 계속 짖잖아, 뭐. 근데 이게 멀리 있을 때 짖는 거랑 가까이 딱 왔을 때 자기가 무는 거랑 또 다른 거잖아요, 맞죠? 틀리겠지. 호랑이 소리가 들려주면 또 반응이 틀리겠지. 네. 지금 얘들은 이거를 처음 보는 거잖아요. 와, 저 눈빛 봐봐,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다. 그거. 와. 듣잖아. 어, 집중해서 보고 있어, 집중해서. 네. 개 풀기 일보 직전인데, 와, 이거.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를 찍으면서 이렇게까지 궁금하고 또 이렇게까지 긴장이 된 적이 없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진짜 잠시 후 최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그냥 풀어주세요. 쫄았다. 저 새끼도 쫄았어. 안 갈라 그러는 거야? 이게 관심이 없는 거야? 아니면 무서워서 안 갈라 그러는 거야? 무서워서 그런 거 같은데? 무서워서요? 어. 그럼 무는 게 한번 풀어주세요. 오! 형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해요? 이게 뭔가 포획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같아. 예. 대장을 풀어주세요, 대장. 형이 호랑이를 한번 딱. 때 지금 개들이 어떤 반응인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무시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쟤는 쌀 때인데 계속 짖고. 네.
멧돼지 봤을 때처럼. 예. 얘는 물려고 막 대들었잖아. 예. 그건 일부러 형이 막 약 올려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 그건 나한테 절대 안 그러지, 쟤는. 아, 그래요? 쟤한테 개를 보고 그러는 거. 근데 약간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거는? 아무래도 좀 경계심이 많은 것 같은데? 어, 아, 냄새를 맡아본다. 개가 지금. 오, 물었다, 물었다. 오. 아, 아니. 개 주인으로서 개가 막 호랑이를 막 짖거나 영매하게 물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막 도망갔었으면 더 웃겼을 것 같아요. 최고 대박은 솔직히 말해서 도망가는 그림이지, 개가. 아니면 짝짓기를 시도하는 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어쨌든 저 정도면은 겁먹은 개들도 있고 용맹한 개도 있었네요, 그래도. 그렇지. 아까 보니까 뭐 쟤는 깨물었잖아. 예. 쟤는 돌아가면서 막 짖었고. 예. 확실히 썰개는 썰개다운 행동을 하는 거고. 예. 짖는 거고 문에는 가까이 갖고 막 물라고 막 이랬잖아. 저 정도면 이제 많이 흥분한 이게. 그렇지, 흥분이 된 거지. 어. 호랑이 소리를 처음 들어봤을 건데 애들이 그렇죠. 쫄쫄하니까. 어. 쟤는 아까 몸 막 바르바르 떨었잖아. 예, 우리는 지금 실제로 바르바르 떠는 게 보였는데. 일단은 이거 좀 많이 볼 것 같은데, 맞죠? 어, 좀 많이 봐주세요. 자, 알겠습니다. 어떻게, 사냥개 몰카죠, 이거는? 사냥개 몰카. 대성공. 와후. 와후. 안녕하세요. 미키란촌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